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3-0, 새로운 라인업이죠. MDLX. 이전에 MDLX 라인 범블비 나오고 그 다음 후속작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에서 3-0만의 리파인으로 MDLX 라인이라고 이제 DLX 라인보다도 더 작아요. 근데 옵티머스는 조금 큰 편인 것 같은데 3-0 식으로 디자인을 새롭게 해석해가지고 옵티머스 프라임과 현재 범블비 제품이 출시가 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되게 따끈따끈한 신상품을 받아봤고요. 지금부터 3-0 MDLX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분해되어 있는 이렇게 등판에 Z팩 같은 거 있습니다. 근데 3-0가 이번에 DLX Z파이어 발목 부분에도 이런 모양의 조인트를 썼는데 제가 이 조인트가 박살이 났어요. 너무 꽉꼈더니 나중에 빠지질 않아서 꼭 이런 모양의 조인트를 고수해야 되나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게 조금 더 고정성이 좋은가? 근데 그만큼 빼려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Z팩 장착해주고 가슴 앞판을 이런 식으로 자석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자석을 열어주면 안쪽에 이렇게 매트릭스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는 고정성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 유리창으로 꼭 찰칵하고 고정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도끼 한자루, 클리어 파츠로 그 다음에 기계적인 디테일들 잘 들어갔고 3-0 역시 이런 기계적인 도색은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부분 파손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캐논 한자로 들어가 있고 모든 무기나 이런 거에 연동 기믹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접히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등판에 수납이 되거나 이런 기믹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아쉽습니다. 박스에 넣기는 싫고 따로 보관하긴 또 잊어버릴 것 같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등 뒤에 장착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데 그런 기믹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역시나 이런 메탈릭 도색 잘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삿대질이나 찡긋 할 수 있는 이런 손가락 파츠, 좀 연질 재질로 되어 있고요.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 볼관절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꾹 하고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딱 경례를 할 수 있는 듯한 이런 포즈도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손가락 벌리고 있는 파츠 한 쌍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쥐어줄 수 있는 이런 손가락 파츠 한 쌍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을 쥐어줄 수 있는 손가락 파츠. 굉장히 손가락에 웨더링을 많이 넣어줬어요. 근데 본품은 좀 이따가도 설명드릴 거지만 웨더링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도끼를 살짝 대각선으로 쥐어줄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손가락 파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끼 쥐어주는 파츠 같은 경우에는 뭐 빠지는 그런 부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질 손가락을 살짝 벌리면서 도끼를 이렇게 체결해 줘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연질이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면은 도끼 고정성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연질 파츠는 아니고 조금 탄성 있는 플라스틱이긴 한데 진짜 파손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끼를 쥐어주고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진짜 옵티머스가 좀 정의로워 보이지 않고 좀 깡패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총 파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살짝 벌리면서 장착을 해줄 수 있고요. 이 손가락의 볼관절들이 처음에만 조금 빡빡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헐거워지는 거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무기를 장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총이 너무 몸에 비해서 큰 게 아닌가 싶은 그 정도 크기의 좀 캐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옵티머스 얼굴이 굉장히 영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 눈썹 윗부분이 조금 넓은가? 너무 회색 범위가 위에까지 좀 넓다?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굉장히 젊어 보이는 옵티머스. 이렇게 파란색 파츠들도 웨더링이 진짜 깔끔하게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목이나 승모근 쪽 디테일들도 역시나 깔끔하게 옵티머스답게 잘 내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 유리창은 클리어 파츠로 그리고 매트릭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내부 디테일까지 신경을 써줬고 이런 차량의 앞부분 그릴이 되는 부분 이렇게 복부로 오게끔 하면서 깔끔하게 내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포인트 도색 역시 옵티머스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MDLX 범블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름 뗏긴 웨더링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옵티머스는 그런 게 너무 없지 않나. 조금 너무 깔끔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색이 그래서 조금 덜 티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 안쪽까지 이런 라인들을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자칫 심심해 보일 수 있는 허벅지가 심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리 부분도 이렇게 덕트 표현 같은 거 잘 해줬고, 이런 옆부분에 들어가는 거 지원 옵티머스 프라임 다리처럼 표현을 잘 해줬어요. 적절한 리파인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옆모습도 역시 변신이 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한 모습. 그리고 뒷모습은 오히려 앞모습보다 조금 더 데이터량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뒤쪽에 덕트 표현들, 그리고 이렇게 배기구 표현도 깔끔하게 해줬고, 허리 뒤쪽 표현, 그리고 다리 뒤쪽, 그리고 종아리 뒤쪽까지 깔끔하게 잘 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 안쪽은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고, 이렇게 목 부품도 움직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칭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옥대장 얼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뿔도 조금 탄성 있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 걱정은 조금 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는 관절,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합금으로 볼관절 처리가 되어 있어요. MDLX 라인은 아무래도 설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볼관절을 쓴 게 아닌가. 범블비도 이제 볼관절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어깨는 이렇게 앞으로도 뺄 수 있습니다. 이만큼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예요. 오, 어깨는 이만큼 뺄 수 있어요. 더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좀 파손될까 무서워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어깨 부품을 먼저 올려주고, 그 다음에 팔을 이 정도로 들어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그리고 팔꿈치 있는 쪽에서 1번 접히고요. 그리고 2번. 그리고 여기는 조금 달랑달랑 거리는 부속 파츠. 이렇게 조그만 제품에서도 가동성을 어떻게든 넣어주려고 잘 해준 티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목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회전관절 같은 건 괜찮은데, 여기 닿는 부분들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막 손목을 많이 꺾을 수는 없는 그런 아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나마 이렇게 주먹진 손가락은 괜찮지만 다른 손가락을 꾹 껴주면 진짜 거의 이렇게 움직여지질 않기 때문에 손목 관절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저렴한 라인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기대할 순 없지만, 어쨌든.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관절, 그리고 안에는 살짝 볼관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좌우로도 조금씩 움직여지고요. 여기 위에서도 조금씩 움직여집니다. 여기 위에 관절은 이렇게 앞쪽으로 1번, 그리고 이렇게 2번 이렇게 숙여줄 수 있는 관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3-0답게 안쪽에 이렇게 척추 표현을 또 해줬네요. 그리고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MDLX 범블비 때도 느꼈지만 굉장히 요상한 그런 수법을 자꾸 써요, 얘네들이. 앞쪽 스커트는 뭐 그렇다 치자,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쉽게 빠지고 껴지는데, 조금 얇아요. 그래서 파손 조심해 주셔야 되고, 앞스커트 이렇게 올려주고, 뒤스커트는 뒤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옆쪽 스커트가 뭐야 이거. 여기도 볼관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빠집니다. 그래서 옆쪽 스커트는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게, 이게 달려 있어서 조금 볼품이 없나 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 다음에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로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줄 수도 있고요. 안쪽엔 다이캐스트 볼관절이네요. 이렇게 롱다리로 만들어줘서 앞쪽으로 다리를 뻗어줄 수도 있고, 옆쪽으로도 이렇게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도 이렇게 부품 피해서 올려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결합력이 세면 파손 위험이 있어서 잘 빠지게 해놓은 것 같은데, 왜 설계를 이렇게 했을까? 아무리 단가를 낮추려고 해도, 그쵸? 그래서 아무튼 고관절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로는 다리를 많이 뻗어줄 수 없기 때문에 내려서 진짜 굉장히 많은 연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허벅지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는 관절.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회색 부품 한번 들어가고, 그리고 뒤에 파란색 부품 들어가면서 여기 이렇게 눌려지면서 요 정도로 접힙니다. 굉장히 많이 접히지 않아요? 그래서 안쪽에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심심하질 않아요. 무릎이 이렇게 접혀 있어도. 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굉장히 가동성 좋은 거 아니에요? 다리 쪽이? 근데 이놈의 스커트가 자꾸 말썽이네요. 뭐 그래도 부러지는 것보다 잘 빠지는 게 낫지.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올려줄 수 있고 옆에도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요. 여기 옆에도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 있고 뒤에도 이렇게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앞뒤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 있고 안에는 합근 볼관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우로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회전도 이런 식으로 360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앞으로 좀 접어줄 수 있기 때문에 발끝 디테일 연출 같은 거는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발바닥에 3-0 2022 헤즈브로 잘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197g. 굉장히 귀여운 무게를 가지고 있네요. 하긴 DLX 라인보다도 굉장히 싼 가격에 크기도 작기 때문에 사실 무게가 많이 나갈 포인트는 없어요. 관절 부위의 합금 그런 거 말고는 사실 묵직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뿔 끝까지 약 18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MP44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아무래도 모티브를 이런 지원 옵티머스랑 좀 범블비 무비 옵티머스 프라임이랑 좀 짬뽕 시킨 그런 느낌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범블비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 MDLX 범블비와의 크기 비교인데요. 범블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기름때 도색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깔끔한 웨더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범블비는 이제 추가 헤드가 하나 더 있고 옵티머스는 언마스크 헤드 같은 건 따로 안 들어있는 게 조금 아쉬운데 얘네 둘의 케미가 나쁘질 않아요. 옵티머스 크기랑 범블비 크기가 굉장히 이쁘게 좀 잘 어울리는 그런 크기인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3-0 MDLX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이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새로운 라인업이라고 MDLX 범블비 때부터 기대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작은 크기에 부담이 많이 크지 않은 가격, 그리고 새로운 옵티머스와 범블비 디자인, 그것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기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실망감이 좀 큰 것도 있어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웨더링도 조금 연하게 들어가 있고, 이제 관절들이 볼관절이기 때문에, 가지고 놀기는 굉장히 좋은 크기랑 좋은 관절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세도 잡히는 대로 거의 다 나오는 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3-0답게. 그렇다고 엄청 뛰어난 가동성까지는 아니지만 어지간한 제품 이상으로 가동성은 확보하고 있는데 볼관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헐거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 범블비도 아직까지 관절이 짱짱하고 옵티머스 프라임도 아직까지는 새 거기 때문에 관절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 자체가 범블비는 사실 괜찮았거든요. 이렇게 마크 헤드도 들어가 있고 근데 옵티머스 프라임이 아직까지는 적응 기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옵티머스 프라임 얼굴이기도 하고 너무 영해 보여서 부럽기도 하고 어쨌든 요새 진짜 아기가 새벽에 앉아서 잠을 못 자는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3-0 MDLX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